주방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 안녕하세요. WJ 인테리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무려 40년 된 단독주택을 제가 중요한 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오래된 주택을 구매해갖고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주택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외벽 그리고 보강공사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어떻게? 자세하게. 주방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외벽과 보강공사.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발 좀 깨달아주세요. 좀 제발. 예? 자, 설명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야, 정말로 오래됐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자, 우리가 할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보이시죠? 이 외벽 부분들을 마감재들이 있습니다. 요걸로 저희가 시공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게 뭐냐면은 드라이비트? 스타코, 스타코 플렉스. 이게 도대체 차이점이 뭐지?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차이점을 아시면은 오래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한테 공사를 어떤 걸로 내가 자재를 선택을 할지 이게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그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빨간 벽돌 집은 이 까만 매지 있죠? 이게 비가 오면은 이 안에 침투가 돼요. 그래서 안쪽에 누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외벽 공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드라이비트, 스타코, 스타코 플렉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드라이비트가 가장 저렴해요. 그리고 스타코가 드라이비트보다 조금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게 스타코 플렉스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시공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에다가 불연제, 스티로폴 같은 단열재를 저희가 여기에다가 붙이고 그물망을 하고 미장식으로 이제 미는 방식으로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재질이 틀려요. 이 드라이비트는 사실 그 미국에서 드라이비트사에서 만들었어요. 돌하고 페인트하고 배합을 해서 그물망을 하고 이렇게 미는 거예요. 드라이비트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뭐냐면 크랙이 잘 가요. 그래서 스타코가 나왔어요. 스타코라는 이 용어가 원래 이탈리아에서 나온 용어예요. 대리석 가루나 말을 보고 할까? 잠깐만. 이 스타코는 이 소석해나 점토분이나 대리석 가루를 배합을 해가지고 미장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스타코 플렉스는 뭐냐? 얘는 그것들을 보완을 해서 나온 제품인데 얘는 탄성이 있어요. 아크릴 폴로라는 재질을 넣어가지고 이 기존 것보다 훨씬 좋고 크랙이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저희가 스타코 플렉스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단열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리모델링 할 때 외벽을 무조건 다시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오면 얘는 빨아들이는 성분이에요. 그러면은 누수하고 결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스타코 플렉스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스타코 플렉스를 하면 네. 그러면 뭐가 좋은 거예요? 스타코 플렉스는 뭐가 좋냐? 아까 설명했잖아. 아까 설명한 거 안 되는 거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아, 쉽게 설명할까요? 내가 어려웠나? 어려웠나? 불연제, 단열재인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기존의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불을 딱 대잖아요? 그러면 진짜 헐헐 타요, 헐헐. 근데 이 불연제는 뭐냐면 불연제가 안 타는 게 아니에요. 불연제도 타요. 근데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천천히 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1층입니다, 이게. 예전에 얘기하면 이제 반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반지하를 이렇게 공사를 할 예정인데 지금 이제 철거는 정말 싹 해놨어요. 와,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진짜. 원래 이 집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두 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객님께서는
이 집을 여기하고 여기를 이제 하나로 해달라 해서 저희가 요 벽을 잘라갖고 보강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미장을 해서 이렇게 막아서 한 출입구 쪽을 이쪽으로 만들었어요. 이 집이 오래된 주택들이 대부분 뭐냐면 조적으로 기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하나 철거를 한다고 하면은 보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강을 안 하면은 집에 아무래도 균열이라 이런 것들이 오래돼 있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H핀으로 보강을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조적을 조금 철거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안전진단을 받고 보강할 거를 보강을 해서 공사를 해야 위험함이 없어요. 그거 꼭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피디님 어때요? 진짜 대단하죠? 예. 제가 여기에 어떻게 공사를 할 예정이냐면 이 내부 쪽에 단열 공사를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닥을 방통으로 보일러 배관 공사를 저희가 할 거예요. 천장 공사도 다 할 거고 이 집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하나하나씩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단독주택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단독주택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외벽의 마감재는 사실 되게 많아요.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분들이 정말 더 많을 것 같아요. 고가부터 중가부터 저가부터 되게 다양하게 많아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드라이비트, 스타코 플렉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크랙이 많이 간다. 스타코 플렉스 같은 경우는 탄성이 있어서 크랙이 가는 걸 방지한다. 뭐 요거 아주 기억하시면은 지금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완공을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됐는지 그 영상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찍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야, 대단하다 진짜. 이 골동품 아니야 이거? 뛰어서 진짜 보관하고 싶다 진짜로. 야, 옛날에 내가 이거 있잖아. 어릴 적에 이렇게 띵 누르고 어? 도망가는 거. 벨티 알아? 벨티? 어? 야, 진짜 추억이 생각난다. 에이씨.